자 경기만 넘어가겠습니다. 한 명은 이미 결승전 진출한 선수고 네. 오, 한 명은 실천인데 뒤영보를 시작하자마자 한 명만이 잡아냈습니다. 뒤영보 끝 타임을 잃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체력적으로 소모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배트맨이 아프거든요. 야 뒤영보 타임을 다 잃고 있습니다. 야 사야도 깔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에 최우진 초반부터 출발 좋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끝내 강습 일단 치고 신청 안쪽 예.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사야 안쪽이기 때문에 본부까지 연결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고요. 일단 출발 자체는 돌에 신청 선수가 앞서면서 결승전을 장식하고 있는 최우진의 자존심을 긁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벙커링을 하기 위해서 라사와 사야를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칼라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 이 타이밍 되면 한번 몰아치고 강화시켜 뒤로 빠질 거예요. 자 최우진의 타이밍입니다. 칼라 뒤쪽에서 빠져나가면서 일단 최우진 돌이 떨어졌죠. 신청루가 야 Y축을 이렇게 베베가 잡았네요. 자 여기에서 완벽 선까지 데미지 아파. 자 실처럼 떠올려서 기다리면서 내연결 자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결승전 진출자를 끝나.